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사 노하기를 드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족한 자들이오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.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지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, 지를 긍휼히 이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. 한 시간 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. 세상을 살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지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세상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.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옵소서. 상한 강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는 주님, 이 자리에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근속들이 있사오니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. 마음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.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.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. 복음이 전파될 때 현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날마다 되시게 하옵소서.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.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